와, 유나쌤. 네. 역대급 얼룩인데요? 얼룩이 지금 갈색 염색한 것 같은 모발이에요, 밑에가.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려봐야죠. 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이래서 블랙을 하고 나면 이 얼룩 차이가 되게 심해지는 거네요. 네. 염색 한 12월? 네. 겨울쯤에 한번 네. 했었고 그때 블랙으로 네, 블랙으로 네. 했었고 그 다음에 매직도 한번 했었어요. 네, 머리는 블랙백이 진행할 건데 네. 오늘 전체 탈색 먼저 진행할 거고요. 먼저 다 빼고 나서 그 전에 블랙 언제 했었는지가 딱 보여요. 안 한 부분은 딱 밝게 잘 빠지고요. 밑에는 얼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탈색 한번 진행하고 얼룩 확인하고 얼룩 정리 작업으로 진행할게요. 네. 유나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블랙백이 하실 거예요. 반년 전에 네. 전체 매직이랑 블랙 염색을 하셨었고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염색을 하셨던 모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탈색 진행하는 거예요? 네. 오늘 탈색 몇 번 뺄 것 같아요? 근데 모발 컨디션 맞춰서 이제 탈색은 들어가는 거라서 일단 처음 탈색 컨디션 봐보고 다음 탈색 횟수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블랙을 했던 머리가 다시 염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블랙백이 얼룩 최대한 없이 최대한 밝은 레벨로 빼고 염색 바로 진행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탈색은 얼룩 정도랑 빠지는 정도 확인하려고 첫 번째 탈색만 두피 닿게 전체 탈색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전체 얼룩 확인하면서 부분적으로 얼룩 잡는 작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블랙백에는 진짜 보니까 얼룩을 되게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높은 최대한 빠질 수 있는 높은 레벨로 모발 컨디션 보면서 빼야 그 다음 염색하고 이후에도 또 톤을 더 밝히면서 백금발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모발 컨디션 맞게 딱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고 계속 계획 세워나가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항상 짜주시는 편이에요? 네. 이제 다음에 염색하고 싶은 색상이나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색상 같이 사진 보고 맞춰 나가면서 빠질 색상까지 생각해서 염색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샴푸를 안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샴푸 안 하면은 두피에 쌓여있는 유수분이 보호제 역할을 해줘서 탈색하기 전에 최소 하루는 무조건 샴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고객님들이 샴푸 안 하고 오셔서 민망해 하시는데 안 하고 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하고 오셨다가 이제 탈색하고 보통 염색 같이 바로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되게 따가워 하시거든요. 오늘 덜 아플 거예요. 이제 1차 탈색 다 발랐나요? 네. 이제 안에는 랩을 했고요. 위에는 호일을 씌운 건데 랩은 탈색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거고 이 호일은 조금 더 탈색력이 높아지게 열의 순환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15분 정도 지난 상태고요. 15분 지나 바로 테스트를 본 건데 아까 이전 영상 보면은 약액을 되게 듬뿍 제가 두껍게 발라놨었어요. 근데 지금 다 먹고 사라진 상태거든요. 지금 기화현상이 조금 심해서 여기만 봐도 지금 부푸는 게 되게 보이고 이때도 많이 심한 상태라서 시간은 앞으로 5분 정도만 보고 머리는 헹궈낼 거고요. 이렇게 기화현상이 있을수록 이게 열감이 또 느껴지고 정말 심한 분들은 수증기랑 약액이 액상으로 변하면서 물이 톡톡톡 다 흐르거든요. 지금 그 정도 수증까지 아니기는 한데 기포 발생이 좀 있으신 편이라 5분 정도만 시간을 더 보고 머리는 헹궈낼 거고요. 그리고 이후 머리 헹궈내고 나서는 지금 보이는 밑에 확실히 구분되는 얼룩 아랫부분만 위에랑 최대한 톤 맞춰서 빼내는 것으로 진행해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얼룩인 거네요? 네. 아 근데 블랙백이가 되게 어려운 작업이네요. 네, 그리고 진짜 위험해요. 이게 집에서 셀프로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셀프로 하면은 얼룩이 더 심해요.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균일하신데 네. 집에서 하시면은 이런 진한 얼룩들 자체가 다 얼룩덜룩해서 더 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죠. 블랙백이 작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블랙을 안 했던 부분이라 네. 깔끔하게 잘 빠지는데 맞아요. 블랙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붉게 빠지네요. 네. 아, 그래서 이거를 잘 잡아주는 게 네. 블랙백이 핵심인 거네요. 네. 블랙도 약재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블랙으로 하셨다고 해도 잘 빠지는 약재도 있고 더 안 빠지는 약재도 있고 이제 그 모발 컨디션 맞춰서 그리고 열감이 조금 있으셔서 머리는 모아두면 또 더 같이 열감 발생하면서 커질 수 있어서 살짝 펼쳐놓고 5분 정도만 더 방치할 거예요. 머리 헹구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유나쌤. 네. 역대급 얼룩인데요? 얼룩이 지금 갈색 염색한 것 같은 모발이에요, 밑에가.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려봐야죠. 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이래서 블랙을 하고 나면 이 얼룩 차이가 되게 심해지는 거네요. 네, 자연 모발이랑 밑에 모발이랑 그리고 중간에 조금 더 먹은 부분이랑 이런 게 다 차이가 나요. 오늘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살려서 예쁜 색감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탈색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탈색 한 번 더 들어갈 거고요. 아마 두 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탈색은 얼룩 잡는 작업 위주로 귀에랑 톤 맞추는 작업이라서 최대한 얼룩 제일 진한 부분부터 계속 부분적인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일일이 얼룩이 지금 다 다른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안 보이실 수 있긴 한데 중간에 여기 띠가 몇 개 하나 더 있거든요. 좀 더 진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엄청 손이 많이 갔나. 맞아요. 그래서 블랙백이 하실 때는 꼭 얼룩 따라서 작업 소요 시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 저와 함께 하실 거를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유나쌤, 네. 색깔 잘 빠졌나요? 네, 지금 얼룩 최대한 잡고 균일하게 지금 잘 빠졌고요. 모발 손상도도 지금 괜찮아요. 보시기에도 튼튼하고. 이 정도 얼룩 빠진 정도면은 염색을 네. 했을 때 색깔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잘 나올 거예요. 원하시는 색감이 애쉬 바이올린 느낌이라 지금 모발에 있는 주황기랑 노란기 잡아주면서 컬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염색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 오늘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보니까 사사키 섀도우씨가 애쉬빛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염색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베이스 상태가 위에는 밝고 아래는 이제 얼룩 제거 작업을 한 부분인데 제거 작업을 했어도 베이스 상태가 조금 밑에가 더 어두운 상태라서 지금 염색을 보통 원터치를 하는 게 맞긴 한데 고객님은 보라 색감 원하셔가지고 이게 한 번에 원터치를 하게 되면 위에는 보라 색상이 더 쨍하게 나오고 밑에는 애쉬 느낌으로 나올 수 있어서 최대한 색감 표현 맞추려고 아래 베이스 먼저 바르고 위에 바로 연결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염색하고 나서 좀 이따 머리 헹구고 나면 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머리 헹구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색깔 어떠세요? 좋아요. 이제 윗부분은 바이올렛 조금 진하게 그리고 밑에는 원하는 애쉬 바이올렛 느낌 조금 진하게 네. 그 살짝 그 루트 섀도우 느낌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래서 뿌리 자라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연결될 거예요. 네. 이 정도 느낌? 색깔 잘 나왔나요? 네, 색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색깔 예쁜데요? 이제 머리 한번 말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보다는 차가운 이거 청보라로 들어가서 훨씬 피부도 밝아 보이고 이제 원하는 느낌대로 좀 더 애쉬하게 계속 빠질 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진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뜨실 때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탈색하고 원하는 화이트 느낌도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객님 머리 괜찮으세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진짜. 네. 너무 예뻐요.